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그 비빔면을 갖다가 만드는 법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대단히 잘 보았다고 스스로 저한테 감고왔다고 문자가 많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께서 그 물밀면 만드는 법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이셉이 만드는 물밀면을 갖다가 한번 보고 자기도 그거를 보고 한번 그 창업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고 싶다고 저거 꼭 인상을 한번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토요일 주말이지만 2시 40분 지나가고 바쁜 시간을 다 지내고 조금 한가해서 제가 밀면 만드는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켜봐 주십시오. 자, 어지도 물밀면 만드는 것도 그 그릇에 세팅이 한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물밀면에 식초를 조금 모아놓고 시작합니다. 붓고 그 다음에 장갑을 제가 한번 끼겠습니다. 어디가다 계란 문자가 들어오면 제 영상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제가 물밀면을 만들고 손님이 그동안 안 들어오면은 제가 시식하는 법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은 자,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항상 그 반죽을 갖다가 그 사용만큼 쓰고 냉장고로 소음이 좀 납니다. 삶아면을 꺼내서 냉수에 일단 그 끓이고 밀가루 풀물을 갖다가 제거하고 바로 옆에 얼음물 면이 동그랗게 지금 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이를 올리고 자, 밀면 깍두기를 올리고 제가 어제 말했듯이 그 계절 과일을 갖다 한 가지씩 첨가를 시킵니다. 어저께 제가 비빔면에도 올리듯이 단감을 갖다 채썰해가지고 자. 그러면 손님들은 이 올리면은 이 그 무김치인지 압니다. 아, 이거 단에 무김치가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밀면 양념을 올리고
자, 여기 수염을 올리겠습니다. 수염을 올리고. 자, 예.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국수를 한번 봐보죠. 자, 제가 장갑을 벗고 자, 어제도 말했듯이 제가 수육을 안 올리고 그 베이컨을 올립니다. 저는 물밀면에도 베이컨 올리고 저 우리 가야밀면 한번 앞에서부터 문 앞에서부터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자, 지금 시간이 2시 46분이라서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도 직원들도 다 쉬러 갔고 그래서 제가 틈을 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자, 이 그림은 부산 미전에서 대상을 받으신 허수만 서양 화가님께서 작년에 확장 오픈했을 때 11월 10일 날 그 기증을 한 그림입니다. 폭이 상당히 크죠. 자. 자. 그림에 잘 나오도록 제가 영상을 각도가 잘 안 맞네요. 자, 물밀면에도 그 식초를 좀 넣고 제자를 넣고 영상 작업을 하다가 손님이 오면 수도할 겁니다. 근데 원래 가야밀면에는 비빔도 맛있지만 물밀면이 그 대한민국의 1위입니다. 가야밀면 자체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물에 얼음이 스러시가 쫙 쪄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수육 자체가 베이컨이기 때문에 먹으면 입안에도 착착 들어붙습니다.
근데 저희 집 면은 제가 면을 반죽하면서 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면이 탄력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가면은 면만 뭐 꼬들꼬들한 맛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면은 꼬들하면서 식감도 좋고 드시본 사람들이 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거. 이게 참 이 작업하기도 힘든 작업을 면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저한테 칭찬을 듣습니다. 또 자랑을 했군요. 어제 저녁에도 저 경주에 계시는 분하고는 통화를 했고, 한 12월 초에 뭐 전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게가 한 개 있답니다. 그래서 밀면집을 하고 싶다고. 저번에 제가 퇴근했을 때 7시 넘어서 와서 못 만났고, 그분하고 통화할 할 점에 부산에 그 영영동에 사시는 분이 부부 두 분이 지금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찾아왔습니다. 12월 달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3월 달에 민면집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좀 정말로 확실하게 좀 그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 제가 그 사실 120% 정도를 가르쳐 준다 했는데 뭐 100%는 100%지 20% 120%는 무슨 말이냐 해서, 100%는 밀면의 모든 것을 반죽이며 양념이며 육수며 밀면 기계 조작하는 법, 면 빼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20%는 꿀팁으로 이 반죽과 수육과 모든 거를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변질 않게끔 그 부분이 20% 노하우를 갖다 전달하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에 확실히 단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이 무김치 느낌인데도 씹으니까 뭐 이상한 맛이 나고 맛있는 맛이 납니다.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수육 자체도 베이컨을 제가 왜 고집하는가 하면, 돼지고기 수육은 삶아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암만 보관을 잘해도. 그래가지고 뭐 손님상에 내면은 손님들이 고기를 항상 안 먹고, 얼마나 요즘 입이 까다롭습니까? 다 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상에 올려가지고 손님들이 안 먹고 제 식구에 버리는 거를 갖다가 저 많다고. 구태여 고집부리가 그 고기를 사용을 계속하겠습니까? 베이컨을 올리고부터는 고기가 남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더 달라 하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베이컨으로 가는 걸 갖다가 제가 전수자 여러분 베이컨으로 가세요. 가격은 베이컨을 예를 들어서 가격 5천원짜리 하나를 사면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면 한 4-50그릇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밀면 한 그릇만 팔면 베이컨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재료비 비싸다고 사용을 안 하면 그 저랑 말을 못 합니다. 오늘 배달의 민족에서 주말이 된 날과 밀면하고 콩나물하고 배달을 실컷 한 열몇 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 시간적으로 2시 54분인데 지금 지금부터 5시까지는 손님이 없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타임을 안 하고 제가 쉬면서 노래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가서 영상도 보고 또 공부할 일도 공부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그 2시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또 졸리면 잠도 한 번씩 자고 마이크 갖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가 스트레스 풉니다.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요리를 어떻게 하나 그것도 구상을 하고, 저 혼자 머리를 짜가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보다 장인들을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맞으면 그 방향으로 또 가보고, 저하고 저의 비법하고 그 매치를 시켜가지고 더 나은 집을 만드는 게 저희 그 중앙 목적입니다.
서류지를 갖다가 띄어놓은 걸 먹으니까, 먹어보니까 완전 초보가 덜덜 떨리네. 여러분들, 제가 밀면을, 물밀면을 만들면서 면을 볶고, 그 다음에 55초 세팅을 해가지고, 30초 삶으면서 20분은 약한 불에 뜸을 들이고, 바로 끈지가지고 찬물에 씻고, 그 다음 냉각한 물에 면을 갖다가 더 탄력있게 만들어가지고, 고명을 올리고, 이런 법이, 정말로 보면은 간단하게 느끼지만은, 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그 밀면 업계 좀 하고 있는 모든 주방장님께 찬사의 박수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